안녕하세요, 리프성수입니다. 오늘은 쭈쭈랑 이렇게 햇대랑 같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라이브 하니까 질문들이 입질 교정에 대해서가 제일 많이 묻기 때문에, 입질 교정은 제가 영상으로 제 손으로 입질 교정을 하는 방법들을 보여드렸는데 그거는 그냥 딱 하지 못하게 하는 영상이지만 이제 자연스러운 입질 교정 시키는 방법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하는 입질 교정 방법, 이제 요 햇대를 지금 이용해서 하는 방법인데, 입질을 하는 이유는 내가 여기 손을 다가갔을 때 내 손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입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앵이가 내 손이 필요하고 내가 필요하고 항상 내 손길이 필요로 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왜 입질 교정을 처음부터 바로 입질이 심한 애를 한 번에 빨리 고치는 그 영상으로 보여드린 이유는, 영상에는 바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영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질을 제가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 거였죠. 왜냐하면 입질 교정에 있어서 초보자분이 많은 거죠. 처음에는 일단은 앵이를 손에 이제 다루는 방법, 이제 손에 이렇게 만지고 다루는 방법들을 많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먼저 익혀져야 돼요. 입질 교정이 되려면 내 앵이랑 내 손이 호흡이 잘 맞아져야 돼요. 호흡이 맞고 내 앵이의 습관과 몸의 움직임과 이런 걸 좀 알아야지만 입질 교정도 잘 할 수 있어요. 어중간에 하고 어설프게 하면 입질 교정 괜히 했다가 이 앵이는 도망다녀요. 그러니까 어중간하지 않는 그 수준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잘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못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이제는 누구나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뭐 우리 지금 뚜뚜가 저한테 입질을 안 해요. 입질을 하지 않으니까 뭐 이게 효과가 있는지 안 있는지 당장에는 안 나올 거야.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고 2주, 3주 이렇게 있다 보면 교정이 되시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일단 햇대 올려놓는다. 이 햇대가 뭐냐, 높이 사이즈를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 떨어지기 어려운 윙컷을 바짝 했을 때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윙컷을 바짝 하지 않으면 내가 실으면 잘 떨어져요. 잘 날아다니고. 그래서 입질 교정 일단은 처음에 시작하려면 윙컷이 일단 되는 게 오히려 수월했습니다. 일단 떨어지지 않는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요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앵이는 노출된 장소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만 있다 보면 내 손길이 필요로 할 겁니다. 내 손길이 필요로 할게 만드는 거예요. 햇대 올리는 게 첫 번째. 일단 햇대 올려놓습니다. 햇대 올리면서 좋아하는 거 하나씩 주고 놀아주고, 일단 이게 첫 번째예요. 간단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여기서 교감 쌓는 겁니다. 여기서 교감 쌓으면 내 손길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입질을 할까요? 내 손길이 좋은데. 근데 처음에는 입질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입질을 무서워하지 않고 입질을 하려고 하면 밀어주세요. 그냥 항상 입질을 하는 새들한테는 번식조가 아니면, 그러니까 야생조가 아닌 이상 바로 밀면, 핸드닝은 됐다 보니까 바로 밀면 올라옵니다. 애완조랑 번식조랑은 틀린 게 있습니다. 애완조는 그 자리 있으면서 바로 입질을 합니다. 근데 번식조는 좀 도망다니면서 입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번식조의 단점은 핸들링이 안 된 상태입니다. 핸들링이 안 된 상태에서 바로 밀 수는 없습니다. 번식조는. 근데 애완조는 바로 핸들링은 됐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만 돼도 입질 잘하는 새가 있죠. 요 정도 타이밍에 입질 좋게 하게끔 해놨잖아요. 입질 요렇게 그렇게 하니까 빼죠. 내가 싫을 때, 왜냐면 오지 마라는 거예요. 손, 이 손 갖다 대지 마라는 거. 입질할 수 있게끔 해주지 마세요. 그냥 쭉 미세요. 야 입질하는 거 아니니까. 밀다 보면 잠시만 아플 거예요. 그거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전혀 입질 교정하는데 나 한 번도 안 물리고 하겠다, 그거부터 버리세요. 자, 등을 만지려고 해도 입질하는 새들이 있어요. 등을 만질 때 물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물려고 할 때 아! 문에! 이렇게 한다. 보통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니 무니까 손을 빼주거나 그런 걸 주지 말기 마음에 돼요. 꼭 아플 때, 물 때 손 빼죠. 그러니까 내가 물면 손 빼는지 안다는 거죠. 등 터치하면 어떻게 나 땅바닥 떨어지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땅바닥에 하면 손을 딱 대면 잘 올라와요. 올라와서 다시 올려주세요. 올려주고 등 다시 만져줘서 물라고 해도, 이렇게 할 때도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못 물어요. 잘 잠시 참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물어, 못 물어요. 네, 이렇게 참으세요. 그럴 줄 알아야 돼요. 습관이 돼야지만 나중에 등을 내줍니다. 앵무새들은 등을 내줄 수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햇대에는 같이 이런 시간을 보내고 이 햇대에서 오래 있는 시간을 보내고 내가 없어도 햇대 위에 올 수 있게 해주고 내가 왔는데 딱 아침에 들어와자면 내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맛있는 거 자기가 기다렸던 거 좋아하는 거 하나 주세요. 그러다가 천천히 우리 행이 이렇게 갖고 삭삭삭삭삭삭삭 긁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러다 보면 내 손길이 필요로 해요. 좋았죠? 맛을 봤어요. 좋아요 내 손길이. 또 물면 어떡해요? 물려고 한다는 거 벌써 두려워하니까 무는 거예요. 물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니까 무는 거예요. 행위가 보통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압니다. 이 사람은 내 두려워한다. 이 사람은 내 안 두려워한다. 이거 딱 압니다. 그래서 햇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교감을 쌓으면서 이렇게 딱 점점 달라지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루 종일 있어줄 수 있나 이렇게 없죠. 그래도 이렇게 혼자 이렇게 시간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좋아집니다. 근데 이 햇대 자체가 너무 높다 사람보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낮아야 됩니다. 밑에서부터 놀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섰을 때 배 밑에부터 놀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거부터 바뀌어야지만 물지 않습니다. 이거를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지금 우리 뚜뚜가 뭐 무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문다 생각하고 얘기해 준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정리. 이렇게 하면 빼죠? 이렇게 빼면 안 된다 했죠? 물고 두려워하지 말고 미세요. 문다 싶으면 여기로 가지 마세요. 문다 싶으면 어떻게 돼요? 요 앞으로 가세요. 그러면 지금 황당해서 안 뭡니다. 물면 빼주니 무는 겁니다. 알겠죠? 그것도 기억하고 등! 등 만질 때 물려고 할 때 손 빼주니까 계속 무는 겁니다. 물려고 해도 아이고 난 신경도 안 쓰인다. 네가 물려해도 신경도 안 쓰인다 이 생각하고 어? 소용이 없네? 이럴 때 아이고 잘했다 하고 빼주세요. 어? 가만히 있으니까 빼주네? 이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진짜 다. 그때 제가 라이브로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초로 보여드린 겁니다. 이런 햇대. 그래서 앵기는 정말 햇대 생활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게 나를 필요로 하게끔 만드는 초보자분들도 누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높이 햇대 딱 중요합니다. 배딩 깔아놓고 딱 배딩 깔아놓고 얼마나 좋습니까? 딱 깔끔하게 같이 이렇게 함께 교감을 하면서 입지 교정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